네, 안녕하세요. 골수에 피해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우리 시장이 하루 쉬어간 사이 뉴욕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과 간밤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일단 9월 고용 보고서가 시장의 예상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를 기록하면서 부진하게 발표가 됐는데요. 하지만 연준의 연내 테이퍼링 계획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간밤 우리 시장 뉴욕 증시는 크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간밤에는 국제유가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80달러를 돌파하고 또 이 밖에 다른 원자재 가격들도 급등 흐름을 이어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을 압박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국내 증시도 양시장 동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75% 현 수준에서 동결을 결정지었습니다. 이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작년 7월 이후 처음으로 1200원선을 돌파하면서 양지수가 개장 이후에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는 1.45% 밀리면서 2913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외국인은 6거래일째, 기관이 2거래일째 매도세를 이어가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고요. 개인은 4천억 원 이상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현재 1% 넘는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1.16% 빠진 942포인트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개인은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흐름 보시면 삼성그룹주들의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상속세 이슈와 더불어서 반도체 업황 부진 전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오늘 7만원 선 무너지면서 현재 69,400원 선을 기록하고 있고요. 삼성물산과 삼성SDS 모두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쪽에서는 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과 더불어서 정유주, 석유화학주, 그리고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수소 전기차 관련주 일부 종목들, 그리고 오늘은 정치인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다소 어려운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 그리고 종목별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들과 종목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가 괜찮을지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저희가 보내드린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그리고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이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악재들만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진짜 세상 억울할 겁니다. 우리나라랑 네. 대만은요. 그리고 어제 또 다른 나라들은 괜찮았을 때 또 이제 뭐 중국이랑 일본은 또 괜찮아졌을 때 딱 두 나라만 쉬었죠. 우리나라랑 대만. 또 대만은 또 이런 데 또 쉬는 것까지도 우리나라랑 비슷해가지고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유사하게 좀 전개가 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은 아침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안 좋은 뉴스가 있긴 했습니다. 뭐 무역에서 지금 적자를 본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환율에도 안 좋은 영향을 좀 주고 있고 뭐 야간에도 뭐 2원에서 4원 정도 올라왔지만은 지금 추가적으로는 뭐 5원까지도 올라가면서 1199.6원까지도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1200원 지금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지금 흐름이 나오면서 특히 이제 대형주들 그다음에 아까 삼성그룹주에서 배당 관련된 상속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서 네. 마찬가지로 대형주들 코스피 지수의 흐름이 지금 안 좋게 좀 흘러가지고 있고요. 그래도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개별주들의 흐름이 좀 나쁘진 않습니다.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뭐 일부 환경주들이나 아니면은 또 뭐 컨텐츠 관련주들은 또 좋은 흐름들 좀 보여주기도 하고 있고요. 또 자동차 업종들도 지난주부터 해서 좀 좋은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기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뭐 OTT라든지 뭐 게임주라든지 뭐 전기차, 2차 전지 또 이제 너무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뭐 친환경 재생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이런 장세가 지금 요즘에 우리가 느낄 때 움직이는 폭이 좀 점점 크다라는 걸 느낄 겁니다. 뭐 하루에 뭐 1, 2%, 3% 움직이는 거는 되게 흔한 일이 되고 뭐 잠깐 뭐 식사하고 온 사이에 막 0.5%에서 1%씩 움직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그 원인은 레버리지 계좌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점점 많아져요. ETF에서 기본적으로 패시브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액티브 자금 들어오면서 액티브적인 뭐 레버리지 계좌도 또 들어오면서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지면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이제 내가 원래 알던 주식들이 맞는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사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처음 주식했을 때만 해도 이미 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평균적인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변동성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또 인지를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반대매매도 10월 달에 반대매매가 올해 중에서 월 중에 가장 많이 나간 달이 됐는데 이 반대매매가 가장 많이 나가면서도 예탁금이라고 봤거든요. 예탁금이 지난주 기준으로 보니까 67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70조 조금 안 되는 예탁금을 좀 가지고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투자 예탁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반대매매는 많이 나가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 반대매매가 나와서 또 급락세가 나오면은 또 매수하려고 하는 자금도 좀 충분히 좀 대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게 또 이루어지지 않은 게 심리가 아직은 완벽하진 않습니다. 시장 자체가 계속 뭐 좀 신뢰성이 좀 떨어지고 우리나라만 계속 이렇게 좀 빠지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심리가 많이 약한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투자 심리를 조금 회복시킬 만한 이슈가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예탁금 일단 많고 뭐 작년과 같이 좀 강하게 또 반등 나오는 흐름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투자 심리 회복시킬 만한 이슈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이럴 만한 이슈가 나올 만한 거는 아무래도 뭐 주도 업종이 다시 가야 되겠죠. 뭐 최근에 2차 전지 업종이 시장을 막 끌고 왔던 것처럼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오든지 아니면 지금 IC칩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반도체 업종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라가주든지 이런 좀 주도주들의 좀 흐름이 좀 필요한데 그런 거 나오기 전까지는 개별주들 요즘 미국에서도 개별주들이 다른 지수들보다 좋습니다. 좀 개별주들 흐름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주도업종이 나오기 전에는 개별주에서 많이 이동하다가요 주도주 나오면 시장에 강한 반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레버리지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진 부분이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최근에 반대매매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 또 이와 별개로 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치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면 좀 강한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주도주들이 좀 회복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까지는 주도주들의 움직임이 잠잠하고 그전까지는 개별주 위주 장세가 이어질 것 같으니까요. 이 위주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고수의 피해 종목 리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호텔신라인데요. 최근 시장이 많이 밀렸을 때도 주가의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일단은 뭐 올라간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린 것도 좋지만 네. 이제 안 올라가고 지금도 좀 담을 수 있는 종목들 점검해보는 것도 좋거든요. 특히 최근에 이제 레버리지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신용 쓰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레버리지 쓰면 안 된다라는 게 사실 이제 대세, 그러니까 그렇게 다들 얘기하죠.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한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요즘 경기도 어렵고 실제로 뭐 이제 기업은 이제 뭐 성장을 하고 있다, 뭐 이익이 뭐 잘 나온다라고 하지만은 실제 가게는 그렇지 않거든요. 경제의 세 주체, 정부나 기업, 가게 중에서 가게가 제일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도 개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승부를 자꾸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승부를 볼 데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는데 일단 요즘에 장이 변동성이 심할 때는 오히려 믿을 수 있는 종목들, 확실한 종목들 위주로 담아서 오래 가져가시는 것도 여러분 방법입니다. 지금 좀 어려운 구간에서 담을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지금 매수가랑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지금 조금 장이 좀 어려운 구간에서도 잘 버텨준 종목이고, 또 차트 한번 보시면은 85,000원 구간에서 네. 강한 이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쌍바닥을 찍고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자리이고 또한 92,000원만 돌파해주면은 10만원까지 금방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개별주들을 갖고 계시는 것도 물론 승부를 보신다 그러면 저도 이제 뭐 드릴 말씀은 없죠. 그 승부를 보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어떻게 좀 여력이 있거나 지금 뭐 그래도 하는 일이 좀 이제 이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 아니시면은 아는 친하면은 조금 이제 많이 내려와서 낙폭이 있지만 브레이크 잡힌 종목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모아가시면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호텔신라 같은 종목은 지금 접근하셔도 큰 무리가 없다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같이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좀 이렇게 안정적이고 확실한 종목들 위주로 좀 길게 가져가는 전략이 괜찮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접근 가능하고 이제 목표가 10만 원 가격 전략 그대로 유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과 골수에픽 점검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고요. 또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그림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골수에픽 종목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또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골수에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그 날짜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도 10월 12일 골수에픽 올라와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 총 7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과 함께 재밌는 사연이라던가 또 저에게 해주고 싶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또 문자도 재밌는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3번 종목이고요. 오늘도 두 글자입니다. 벽땡인데 첫 번째 힌트를 들어볼까요? 네, 오늘 종목 일단 쉽습니다. 네. 가지고 자기 HTS에 이제 켜 있는 화면에서 오늘 벽 한 글자만 쳐도 사실은 바로 엔터 누르면 정답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일단 정답은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답은 쉬운데 사실 많이 들어보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뭐 정확히 어떤 회사냐라고 하면은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오늘 종목 코스피 시장에서 3,000원대 오늘은 뭐 마이너스 1%대 딱 시장 빠진 정도로만 빠진 흐름으로 오늘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일은 이제 건축 자재를 제조해서 또 판매까지 하는 이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건축 자재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어제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좀 쉽게 또 접근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요즘 여러 가지 또 테마로도 움직였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또 사실 투자를 좀
많이 액티브하게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종목도 쉽게 접근 가능하고요. 오늘 오히려 또 오답이 어렵지 않을까. 오답이. 네, 두 글자니까 또 오히려 네. 오답 쓰기 어려울 것 같은데 오늘도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두 글자면은 또 지어낼 수 있는 게 또 한정적일 수 네.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벽으로 시작하는 두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정확히 어떤 기업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건축 자재 관련 기업이다라는 첫 번째 힌트 들어봤고요. 다음 힌트를 또 확인해 볼까요? 최근에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들도 많으실 테고 또 오늘도 어려우니까 억울하기도 하실 거예요. 네. 저랑 이제 김상현 전문가 아까 이제 오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 이제 시장을 열리는 시장을 좀 시간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몇 시로요? 이제 그러니까 니케이랑 이제 상해 중간 쯤 한 10시쯤으로 바꾸면은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변동성을 덜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면 네. 이제 실제로 개인들은 이제 자금 여력이 없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 개파락을 강하게 하면은 무서워서 던졌는데 올라가면 그것도 그것대로 괴롭고 실제로 현금 여력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계좌에 이렇게 현금 많이 안 갖고 계시거든요. 네. 대부분 다 주식이 돼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좀 이제 개장 시간을 바꾸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좀 하면서 왔는데 네. 이런 시장에도 여러분들이 조금 저평가돼 있거나 또 혹은 낙폭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은 안정적으로 담아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특히 그중에서 실적이 좀 받쳐주는 종목도 위주로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택 공급 이슈로 정책 테마로도 엮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 실제 대선 테마 이제 인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오늘도 이제 한 분의 종목이 많이 움직이고 네.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인물 관련된 종목보다 사실 소위 말해서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좀 롱텀으로 보기에는 훨씬 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견조하게 정말 실적이 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인물 관련된 것은 정말 테마성이 크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 매매 잘하시는 분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정책 관련된 테마들 또 주택 공급 관련된 테마로도 엮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츠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네. 이제 그 미세먼지 관련주 후드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아시는 분들도 네. 아시겠지만 미세먼지 관련주로도 많이 이제 엮여서 옛날에 이제 그 미세먼지 테마가 그 후드가 왜 미세먼지 테마냐면 옛날에 그 뉴스 한참 나왔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 고등어가 미세먼지 주범이다. 이런 이제 뉴스 때문에 이제 미세먼지 테마로 엮여서 강한 이제 시세 준바가 있는 하츠라는 종목을 자회사라도 갖고 있는 종목이니까 벽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 여러분들 오늘 좀 장이 어렵더라도 아까 지난주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유튜브에 그런 글을 올려주는 게 조금 이제 기억이 나는데 네. 어려울 때 웃는 게 프로다 이렇게 말씀을 그쵸. 어떤 분이 유튜브 올려준 걸 보고 좀 이제 감흥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오늘 정말 장 어렵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또 함께 우리랑 소통하시면서 주식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주식 안 하고 접으실 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런 날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럴 때 좋은 종목도 위주로 또 여러분들 퀴즈도 풀어보고 또 이런 때 퀴즈 풀어가지고 정답 일주일 동안 저희가 종목도 드리고 있고 또 한 분께는 그 교육 강연에도 드리고 있으니까 재미있는 많은 상품들도 받아가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나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분이 안 좋으실 수는 있지만 운다고 주식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또 좀 힘을 내실 수 있으면 좋겠고 자 오늘 종목 벽으로 시작하는 두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일단 건축 자재 관련주다라고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회사로도 하츠가 있다고 합니다. 또 하츠도 유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오늘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저희 다섯 분께는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고 잠시 후에 2차 힌트에서 또 이름 힌트 드릴 거니까요. 또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자는 17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명신산업 매수가 42,800원에 비중 7%, 목표가와 전망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명신산업 오늘 28,85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2,800원이시면 이 전에 올해 초나 작년 말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그때 가장 컸던 이슈가 아무래도 테슬라일 겁니다. 테슬라가 사실 이 회사의 주가를 가장 많이 움직였던 이슈 모멘텀이고요. 그럼 지금은 좀 테슬라 말고 또 다른 것들이 있냐고 봤을 때 일단 뭐 자동차 산업 전반적인 흐름을 좀 받을 수가 있고요. 지금 그 이외에는 뭐 최근에 뭐 루시드라든지 리비아라든지 뭐 새로운 것들도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테슬라로 움직였던 그 흐름이 다시 찾아오는 게
좀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도 며칠 전만 해도 이거 괜찮은가요라는 질문이 가장 많이 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 들어서 또 이제 또 반등이 좀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안심할 수 있는 구간이 좀 들어오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전저점을 차트상 봤을 때에도 올해 뭐 3월 달이라든지 뭐 6월 달에 나왔던 전저점들은 이번에 찍고 다시 반등이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요. 지금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그래 반등은 일단 확인이 됐고 반등 이후에 이제 저항이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인데 사실 저항이 나올 만한 후보지는 바로 앞에 있긴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블락딜 나왔을 때 있었던 3만 원대 이제 그 가격대만 좀 넘어준다라고 하면은 뭔가 지금 당장 뭐 급등한다 이런 것보다도 차근차근씩 계속 움직여줄 수 있는 상황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자동차 업종이 그리고 이 명신산업뿐만 아니라 현대그룹주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업종들이 이제서 좀 최악의 상황이 좀 지나고 이제서 조금씩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따라가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에서 요즘 기가팩토리 이야기 나오고 뭐 전 공장 뭐 자동화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거기 내에서 또 협력사 관련돼서도 뉴스가 조금 더 보태진다고 하면은 상승세는 가속을 좀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요 전저점 지켜준 거 확인했으니까 3만 원 돌파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나 뭐 3만 원, 3만 2천 원, 3만 3천 원에서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하면은 시청자들께서 매수가 많이 높기 때문에 거기 잠깐 정리했다가 다시 눌릴 때 다시 사두셔도 되시긴 하시거든요. 좀 눌릴 때 좀 다시 매수하는 방법도 보시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4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니까 지금은 좀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저점도 지지를 해주고 있고 또 상승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3만 원 돌파 여부 확인해 보시고요. 4만 원까지는 상승 가능할 것 같다라는 전망 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056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매수가 8만 2천 원에 비중 30%, 동박 수요가 많을 거라는 전망에 꾸준하게 매수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일딘 머티리얼즈가 2000지 소재 관련주 내에서 최근에 또 가장 시세가 괜찮은 종목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 또 신고가 경신했고요. 오늘도 10만 5,5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으셔서 좀 수익이 나셨는데 어떻게 어디까지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수가도 좋으시고 네. 또 이제 신고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신고가 종목은 최대한 오래 끌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종목들 이제 일진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이제 더 가져가시는 게 맞고 예전에 이제 장이 그 한 2018년, 17년 이럴 때, 좀 이제 장이 안 좋을 때도 제약바이오들 한참 좋다가 강하게 조정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시장이 올라갈 때 되면은 그 당시에 이제 도로바이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주도 섹터들이 다시 이제 수급이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이제 수급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차전지나 전기차 관련 섹터들 충분히 추가 시세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정리할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이고 네.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1선도 아니고 11선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통상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그러니까 눌림목을 줄 때 21선까지 내려오지 않고 11선에서만 탁 지지를 주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에요. 특히 오늘과 장이 안 좋을 때도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정리하시기보다는 아예 좀 롱텀으로 추세를 끌고 가신다. 특히 예전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 도로바이오 시절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기대감으로 움직였지만은 이런 이제 2차전지라든지 동박 관련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예 21선 이탈할 때까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가격을 전략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추세를 전략으로 가지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신고가 종목인 만큼 21선을 깨고 내려오기 전까지 쭉 한번 가져가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추세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가는 업종도 계속해서 잘 가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11선 타고 우상향 추세를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접어놓기보다는 21선 이탈하기 전까지 보유하는 전략으로 대응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226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테크 매수가 1,200원에 비중 10%, 매수하고 나서 빠지네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주연테크는 고점이 7월 달이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좀 계속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또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좀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60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분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1,200원에 그 매수한 시점을 제가 봤더니
급락이 나오고 나서 이제 매수를 좀 들어가셨더라고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회사가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하기 전에 일단 급락이 나오면은 반발 매수가 나올 수 있겠지라는 접근에 뭐 짧은 단타 정도는 원래 언제든지 가능하긴 해요. 근데 이 종목이 최근에 뭐 빠지는 흐름들을 보면은 뭐 메타버스 때문에 올랐다가 빠지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에 대한 흐름도 분명히 좀 적용이 좀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1200원에 매수하고 나서 뭔가 흐름이 좀 좋지 않았다고 하면은 사실은 바로 매도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도 낙폭은 어느 정도 나올 만큼 나왔고 뭐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최저점 부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빠져도 뭐 많이 안 빠질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은 그래도 1000원대를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또 완전히 또 새로운 흐름으로 또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000원에서 손절가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1000원까지 손절가가 안 와도 막 1050원, 1100원, 막 1150원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나한테는 되게 소모적인 시간을 되게 소비시켜버리는 경우들도 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좀 반등의 가능성이 살아있긴 한데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의 많이 좀 흐름 자체가 죽어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뭐 여기서 조금 반등 나와서 매수가 물론 회복할 수 있는 정도의 소폭이지만은 지금 여기선 차라리 다른 종목 빠진 것들을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손절가는 1000원 제시해드렸고요. 종목교체 의견도 함께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725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로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 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8% 넘게 밀리면서 다시 올해 초 가격대까지 좀 내려와 있는데 이 종목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그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제가 뉴스를 좀 살펴봤는데 뉴스나 공시가 특별히 뜬 게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장이 안 좋아서 빠지는 게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장을 좀 보면은 한 지금 코스닥이 한 1.2% 정도 빠지고 있고 한 1% 코스피도 지금 여기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1.5% 정도 빠지고 있으니까 통상 개별주들은 시장 대비 두 배 정도 빠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3% 정도 빠졌다면은 만약에 3% 정도 빠졌다 그러면 막 이제 시장 때문에 빠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8%가 넘게 빠지고 있다는 얘기는 아마 이제 그 3분기 실적이 나오진 않았는데 그게 아마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부담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잡는 것보다 오히려 하락을 멈추고 추세를 돌리는 양봉이 좀 나왔을 때 잡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지켜줘야 될 자리가 17만 원대였는데 그 자리를 너무 쉽게 깨면서 음봉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따로 이제 뉴스나 공시가 나온 게 없음에도 이런 강한 거기도 거래량도 좀 실려 있는 음봉이 나오는 경우들은 통상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모르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 조금 이제 부담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매수하시기보다는 나중에 좀 이제 하락이 멈추는 거 확인하고 양봉 나오는 거 확인한 이후에 들어가시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종목은 아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급락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음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하락이 멈춘 다음에 그다음에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득 매수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오늘자 고수에픽 종목 2차 힌트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벽으로 시작하는 두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사진 힌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보여주세요. 자, 오늘 딱 두 가지 글자라서 뒤에 단어가 또 쉽습니다. 그래서 좀 전 연령층을 아우를 수 있는 힌트를 준비해보자. 두 가지 사진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래퍼분이시죠. 저분의 이름이 아시죠, 전문가님도? 모르시나요? 저는 드렁큰 타이거하고 MC 스나이퍼 이후로 잘 모릅니다. 드렁큰 타이거? 드렁큰 타이거 지금... 정모의 지금 드렁큰 타이거 팬분 여러분. 김동원 앵커님이 드렁큰 타이거를 듣고 웃으셨습니다. 아니, 좋아서 그렇고요. 예. 저분은 이제 성함이 땡인데 그 땡자가 그 글자고요. 네. 그 뒤에는 이제 제보를 받은 사진입니다. 우리 피디님이 지리산에 직접 다녀오셨다고 하셔가지고 사진을 제보받았는데 아무튼 저 공통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두 번째에 넣어주시면 오늘 정답이 완성된다는 점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만약에 이름 힌트를 드린다고 했으면은 네. 지금 생각나는 분이
그 우리 양궁 선수 중에 안땡 선수가 계시잖아요. 맞다, 맞다. 그래서 네, 만약에 제가 이름 힌트를 드린다면 그분을 요즘 이제 그분이 예능도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약에 가져오셨으면은 이 한 글자가 더 쉽지 않았을까? 아쉽다. 라는 저희 세대를 아우르는 그러니까 아우르는 이제 인물을 가져오셔야지. 드렁크 타이거 지금 여러분들 천만 힙합인들 여러분 저 유튜브에 오셔가지고 악플 남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아니요. 그래서 네. 저는 요즘 이제 래퍼들 잘 모르고 저희 때는 이제 드렁크 타이거나 이제 그 뭐 MC 스나이퍼라든지 네. 리쌍이라든지 딱 요 정도 세대입니다. 허니 패밀리 네. 뭐 이 정도인데 요즘 랩들은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돈 자랑하는 게 너무 많고 일단 그리고 막 이제 요즘 이제 나오는 경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상대방을 좀 비난하는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보기 좀 불편한 것들이 네네네네.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꼰대가 다 된 거죠. 그런데 옛날 이제 힙합들을 좀 더 찾아듣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힙합 하시는 분들 중에 이분을 아신다 하면 좀 이제 젊은 세대고 저처럼 이제 보자마자 드렁큰 타이거가 생각난다 네. 하면 이제 세대가 조금 다른 거겠죠. 그런데 네. 말씀드렸던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아까 양궁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러네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두 글자의 종목입니다. 오늘 장도 어렵고 여러분들 아마 답답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식을 해볼 때 항상 보면은 어려울 때가 하고 좋을 때하고 비교를 하면 어려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한 진짜 열흘 한 달 중에 20일은 이제 뭐 한 15일은 어렵고 5거래일 뭐 좋은 건데 그 15일을 잘 대응했을 때 즐거운 5거래일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15거래일을 잘 대응하지 못하면은 5거래일 맞아도 남들 가는 걸 봐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어렵겠지만 저희와 함께 퀴즈 마치시면서 네. 조금 이제 기분 좀 리프레시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인데 오늘은 인정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예. 이기신 것 같아요. 양궁 선수 안땡 이 분이 조금 더 세대를 어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한 가지 글자에 대한 여러 가지 힌트 사진과 함께 드렸으니까 정답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답 문자 완성해 주셔서 샵 3772번으로 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737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삼성 SDI 매수가 72만 4천 원에 비중 5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삼성 SDI는 오늘 3%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6만 2천 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비중이 좀 있으신데 추가 매수 더 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SDI가 못 오를 건 아닙니다. 못 네. 오를 건 아니고 최근에 뭐 미국에서 뭐 스텔란티스라는 전기차 회사에서 증설 나올 때 뭐 각형 배터리 이제 이런 뉴스도 나오면서도 삼성 SDI도 좀 수혜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막상 스텔란티스에서는 아직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그 공급 계약 이슈 말고는 없었고요. 각형 관련돼서 이야기 나올 때 뭔가 좀 증설 이야기 나오고 조금 더 좋은 뉴스도 나올 만한데 오늘 일단 뭐 삼성 그룹주의 전체적인 흐름의 영향인지 아니면은 삼성 S의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오늘은 좀 큰 폭으로 좀 빠지고 있거든요. 오늘 왜 제가 큰 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전기차에서 SK이노베이션이랑 LG화학은 지금 2%대, 4%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혼자서 지금 3. 몇 퍼센트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좋은 흐름이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그 이렇게 빠질 때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마음은 이 정도 빠졌으면 올라가겠지, 여기가 바닥이겠지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하나를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바닥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닥은 알 수가 없고 최소한 지금 좀 빠지더라도 나중에 반등 나오는 걸 보고 나서 추가 매수를 결정을 해야 되지 오늘 뭐 3, 4%씩 밀리는 와중에서만 추가 매수 결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많이 빠질 때 저는 지금 차라리 비중을 좀 줄였다가 나중에 밑에서 더 많이 사는 게 훨씬 더 그 시청자님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물론 지금 당장 손절했다라는 것 자체로 오늘 되게 힘든 하루를 보낼 수도 있는데 뭐 오늘 하루 힘들고 나중에 좀 빠졌을 때 뭐 60만 원, 62만 원에서라도 다시 좀 이번에 추가 매수 생각했던 거랑 이번에 좀 손절했던 거랑 같이 사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힘들 날이 조금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뭐 삼성 SDI가 앞으로 올라올 거라고는 좀 생각을 하지만 올라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국에 관련된 뭐 증설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좋을 것 같고요. 뭐 유럽이나 이런 데는 뭐 뉴스 나올 건 없을 것 같고 그나마 좀 기댈 수 있는 게 미국의 증설 이제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신흥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기차 업체들의 이 공급
공급 계약 공시들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탄력이 좀 좋을 수 있고 2차 전지는 뭐 앞으로도 실적도 다음 달이면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까지도 가기 때문에 저는 뭐 가지고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은 추매는 오늘 좀 이른 것 같다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앞으로의 전망이 상승 가능하다라고 길게는 보고 계시지만 오늘 배터리 셀 3사 중에서 유독 좀 하락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음 문자 740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현제약 매수가 68,000원의 비중 34%, 추가 매수해서 지금 가격으로 맞췄습니다.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현제약은 mRNA 관련주라서 최근에 경구 치료제 이슈가 나오면서 좀 낙폭이 있었습니다. 오늘 41,750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추가 매수를 또 하신 건데 앞으로는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는 추가 매수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적이 이제 크게 찍히는 종목 업종은 아니거든요. 그나마 이현제약은 그나마 적자는 아니고 흑자는 그래도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지금 이제 사신 가격도 보시면은 이제 평단을 조정해서 68,000원이면 7만 원대 들어가셨더니거든요. 이 종목이 최고가가 77,700원입니다. 근데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치료제 이슈들 있을 때 mRNA 관련된 뉴스들 그리고 생산 공장 증설 이슈들이 있을 때 이제 들어가셨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대감으로 올라가던 종목이 현재 구간에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응은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백신이라든지 또 약에 대한 기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차트만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 그래도 한 4만 원대 인근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강한 이제 매물대가 있는 구간입니다. 현재 구간 지지를 해준다면은 한 5만 원에서 4만 9천에서 5만 원 사이까지는 일단 반등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거든요. 빠진 폭이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급하게 빠졌던 종목들이 올라올 때도 급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 정도는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만 원 목표가를 놓되 5만 원가 되면은 일단 종목을 좀 정리를 최소한 비중 수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견조한데 이 종목만 빠졌으면은 정말 이제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장도 같이 빠지면서 이 종목도 같이 빠졌거든요. 그 얘기는 실적 괜찮은 종목들 중에서 지금 낙폭이 좀 나온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나 전기차나 2차전지 쪽 주도 섹터들이 나중에 이제 시장이 올라갈 때 먼저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도 사실 지금 같이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조금 이제 정비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측면 말씀을 좀 드리면은 5만 원 정도 인근에서 비중을 좀 줄이셔가지고 다른 종목을 같이 내려온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조금 변경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만 원까지는 반등 가능성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대에서 비중을 좀 줄이신 다음에 종목 교체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자, 다음은 534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진산업 매수가 3,450원에 비중 20%, 주식 초보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자동차 부품주인데 오늘 현재가는 3,105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 저점 부근에서 좀 지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자동차 관련주고요.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 상담이 좀 꽤 있는 것 같은데 네. 자동차 관련주고 그중에서도 좀 자동차 대해서 좀 테마 그 안에서 좀 세부 테마가 뭐냐라고 봤을 때는 경량화에 좀 가깝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경량화 테마 또 어디에 쓰이냐로 봤을 때 전기차 수소차거든요. 뭐 전체적인 차 무게가 뭐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 차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좀 특징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보강제라든지 차체라든지 했을 때에도 뭔가 조금 더 경량화된 제품들을 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뭐 경량화 관련주들, 차량 부품주들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빠졌을 때 그러면은 뭔가 관련돼서 악재가 있었느냐라고 보면 그건 아닙니다. 그냥 올라올 때는 거래에 잔뜩 실려서 올라오고 최근에 3일 동안 급락 나왔을 때는 그냥 시장 따라서 뭐 거래가 특별히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요. 뭐 급등 나올 때는 뭐 200만 주에서 1200만 주까지 나오는데 이제 그날 하락했을 때 뭐 하루에 30만 주, 40만 주씩 이렇게 나오면서 좀 밀렸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좀 회복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딱 그 3200원, 300원, 400원 딱 이 라인이 가장 문제이긴 합니다. 이번에 어떻게 빠지긴 빠졌으니까 가격적으로 올라오면은 지난번에 이제 급등세에 가세했던 이제 3200원 물량이랑 3400원, 3600원 여기 있는 물량들이 곧바로 저항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을 포함해서요. 3200원대부터 3600원까지 매수하신 모든 분들이
누가 먼저 탈출하느냐, 이쯤에서 탈출하느냐, 눈치 싸움에 대한 매물, 이렇게. 사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시장을 대응하기 이해하기 편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끼리, 아, 누가 먼저 손절하고 누가 잘 버티고에 대해서 눈치 싸움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시청자들도 그 게임에 참여한다라는 마인드로 목표가를 잡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추매는 하지 마시고요. 뭐, 비중 20% 많이 사셨으니까, 저 같으면 3,200원부터는 조금씩 계속 잘라가면서, 좀 대응을 하면서 좀 지켜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은 3,200원 부근대에서 저항이 좀 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근에서부터 분할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365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OCI 매수가가 15만 5천 원에 비중 30%, 이 종목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OCI 최근에 흐름이 좋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다시 이제 실적 모멘텀 반영되면서 7% 가깝게 오르고 있는데 다만 좀 매수가가 좀 높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손실이신데 이 종목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핵심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가가 높은 겁니다. 최근에 보니까 폴리시글 공학이 33달러를 넘어섰더라고요. 작년, 한 재작년쯤에 제 기억으로 한 10몇 달러 해가지고 만들수록 적자다 뭐 이런 얘기 나왔던 게 어제 같은데 뭐 33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친환경 관련된 이슈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탄소 배출과 관련된 이슈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가능한 영역이 있다. 다만 매수가가 조금 부담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가 잘못 들어갔으면 손절가를 짧게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그래도 이 종목이 이제 죽어야 될 자리에서 바로 죽은 게 아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고점을 돌파하면 그 자리가 지지라인이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고 오늘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러면은 이제 통산 이제 고점 16만 9천 원을 돌파하면은 추가 상승도 가능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매수가가 좀 높은 구간에 있고 비중 30%면 좀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점에서 조금 비중을 줄였다가 저점이 내려와서 한 14만 원 이제 현재 구간 14만 5천 원인데 6천 원인데 한 14만 원대 초반에서 13만 원대 후반 되면은 다시 줄인 만큼 비중을 늘려보는 채널 매매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점 돌파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매수가가 좀 높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고점 부근에서는 비중을 줄이시고 14만 원 초반대에서는 다시 늘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매매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전략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OCI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자 골스에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벽으로 시작하는 두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벽산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그 리뷰 드렸던 이제 GS 글로벌 같은 경우도 쌍바닥을 찍고 올라왔을 때 시세를 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모멘텀이 있고 특히 이제 그 주택 관련된 정책들 나오면서 정책 테마 이슈를 받을 수도 있고 오늘 뭐 이제 정치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있지만은 장이 좀 어려우면 테마주들 위주로 좀 수급이 몰려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너무 떠 있는 종목들이나 테마성이 강한 종목을 가면은 개인들이 대처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정책 관련해서 정책 모멘텀 엮였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좀 접근해 보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현재 구간 전에 이제 잡아왔던 바닥권 한 3,500원 구간에서 쌍바닥을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한번 노려보셔도 그게 리스크한 자리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 구간 정도에서 진입해 보시면은 어느 정도 수익은 줄 수 있는 종목이다. 목표가 5,000원, 손절가 3,2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벽산이었습니다.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과 함께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 많은 분들이 또 문자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또 재밌는 문자들이 온 것 같아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755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룩주룩 비가 내리네요. 벽산입니다. 제가 벽산 아파트에 살거든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다음에 또 어떤 분께서는 9637번님께서는 벽선 아파트 앞에 사신대요. 그래서 약간 이웃사촌이 아니실까? 보내실 때 이왕이면은 네. 벽선 아파트 사시는 분들께서 후기를 남겨주시면은 네. 이제 이 건설 주니까 아파트 관련 주니까 이 아파트가 살만한 아파트인지 네. 아닌지 또 우리가 다 살아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쵸, 저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남겨주시면은 혹은 이제 벽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회사에서 너무 일을 빡세게 시킨다 이러면은 사면만 하고 그리고 회사가 너무 복지가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이 회사는 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네. 후기들도 남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 후기 같은 거
아, 그럼요. 네, 좋습니다. 다음 문자는 267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제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지 전문가님, 100만 년 만입니다. 오늘도 화팅입니다. 연차 내고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보는 저 칭찬해주세요. 라는 또 기분 좋은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연차까지 내고 저희 방송을 봐주신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한데요. 연차를 내었으면 쉬셔야죠. 네. 이제 뭐 주식하실 때 보시는 건 괜찮은데 네. 연차를 내었으면 지금쯤에는 뭐 동해안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제 바람 쐬시면서 유튜브로 들으셔도 충분히 네. 들으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요즘 좀 이제 장도 좀 힘들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몰리실 겁니다. 이때 오히려 저희 방송도 같이 보시면서 심리적인 여유를 찾아가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정말로 뭐 1년이면은 1년 뭐 12달 있으면 10달은 힘들고 2달이 좋은 경우도 많거든요. 10달을 잘 준비해야지 2달에 이제 추수를 하고 네. 실제 우리 이제 농사를 지을 때도 잘 이제 씨도 뿌리고 모내기를 해야지 또 이제 추수를 할 수 있는 계절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뭐 장이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도 너무 장이 어렵다는데 힘들지 마시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포트폴리오 교체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도 즐겁게 애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개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341번님, 벽산입니다. 제 계좌는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네요. 빨리 탈출해서 아름다운 가을 단풍 산행을 하고 싶어요. 라고 벽과 또 산을 넣어서 또 센스 있는 문자 보내주셨고 또 이제 가을 단풍 풍경까지 함께 여러분 감상해 보시라고 또 좋은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문자 순서 전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또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에 QR코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QR코드 찍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시황 정보들, 주식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고요. 또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 소통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보시고 또 여러 가지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약세로 출발한 우리 시장 낙폭을 장중에 조금 더 키웠습니다. 지금 환율이 1200원 선을 터치했다라는 게 아무래도 시장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피 지수 약세 출발 이후에 낙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현재 1.29%의 내림세 기록하면서 2918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쪽에선 개인들이 5,600억 원이 넘는 물량 지금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이 장 초반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4,500억 원 물량 덜어내는 가운데 그래도 자동차주와 2차전지 대장 주격들은 좀 담아내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한번 살펴보시면 역시나 장 초반보다 좀 낙폭을 키우다가 지금은 약간의 회복 국면에 들어왔습니다. 1.25%의 지금 내림세 기록하면서 941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역시 수급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닥도 역시 비슷합니다. 개인들만 홀로 지금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들 동반 매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정유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국제유가가 장 마감가 기준으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80달러 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 지금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S-OIL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우디 아람코와 함께 블루 암모니아를 국내로 들여오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6.13%의 강세 속 외국인들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자원개발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뭐 뉴욕 그런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원자재 가격 급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지금 탄광 채굴이 중단이 되면서 석탄 가격에 대한 급등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자원개발 쪽 LX 인터내셔널이 8%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도 살펴보겠습니다. 알루미늄 가격도 현재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관련주 지금 상승 탄력을 받고 있고요. 여기에 네덜란드 쪽에서도 지금 공급 차질이 이어지면서 더 모멘텀을 더하고 있습니다. 3에서 6%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갤럭시아 모니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NFT에 대한 이야기들 사업이 부각이 될 때마다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21% 급등세 보여주면서 6,93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결국은 지금 69,30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노조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요. 여기에 지금 홍라희 전 관장이 1조 4천억 원에 가량 상속세를 위해서 매도한다는 이야기가 투심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